아, 그러면, 우리 성규군도 지금 답답하시죠? 하고 싶은 말 많으시죠? 많죠. 일단, 우리 그러면 리더분하고 네. 막내분을 모셔볼게요. 아, 성종군하고 리더분을 좀 나와보세요. 둘이 더, 성규군하고 어? 손을 좀 잡으시고. 손이요? 예, 손을 잡으시고. 잡고 계시는 거야? 예, 잡으시고. 그랬구나라는 코너 혹시 아시나요? 네. 아. 서로 마음에 담았던 네. 얘기를 하면서 그랬구나. 그러면 상대방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네가 그럴 거라 해서. 그랬구나. 그랬구나. 좀 마음이 아팠구나. 그랬구나. 아시겠죠? 시작. 편하게. 성규 형. 그때 이제 형이 계속 방송에서 야이성종 불러가지고 제 별명이 야이성종이 됐는데 팬분들도 저한테 야이성종 부르더라고요. 그럼 멤버들 야 이렇게 부르고. 네, 야이성종 불러가지고 네, 성규 형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니까 모든 형들이 이제 그렇게 별명이 돼버렸어요. 야식 아닌데. 그래서 그때 저는 나름 상처가 됐거든요. 제 이름은 이성종인데 이렇게 부모님 곱게 지어주신 이름인데 야이성종으로 그렇게 불러가지고 너무 얼마나 야야 걸었습니까. 네. 무슨 부모 님까지는 오니까 그랬구나. 내가 야이성종이라고 그랬구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구나. 마음이 아팠구나. 그랬구나. 내가. 근데 얘는 진짜 아니야. 한 번만 해봤으니까. 나 아직 할 말 많아요. 이건 진짜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랬구나. 부모님 얘기로 해. 그랬구나요. 그랬구나잖아요, 성규군. 그랬구나. 네가 상처가 많았구나. 그랬구나, 미안하다. 아니, 그리고 요즘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자꾸 성규 형이 자기가 그냥 똥 한번 치워줄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굳이 배변 이거 다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는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야, 이 성종, 성종아, 성종아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있는데 새벽에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진짜 굳이 그 똥을 치웠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쟤는 또 힘들더라고요. 야 그건 네 담당이었잖아. 그랬구나. 내가 새벽에 너한테 똥을 치워달라고 해서 그랬구나. 기분이 안 좋아. 그래 미안하다. 그랬구나. 자 케이크 치우시죠.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웃으면서 아기님 깨우냐 이거. 엄마, 내가 새벽에 자는 동생을 깨워서 똥을 치우라고 했어. 미안하다. 또 그리고 얘기할 때 어금니지 안 깨물었으면 좋겠어. 그렇구나. 얘기할 때 내가 어금니 깨워서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그렇구나.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자 체인지. 자 왔어. 이 L 왔어. 사실은 어제 이제 차에 탔어요. 성경이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운데 자리를 탔어요. 성규 형. 네, 성규 형 근데 맨 앞자리를 타거든요. 거의 타 있는데 약간 살짝 앞으로 당겨져 있었나 봐요. 네. 전 방금 탔는데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네가 이거 앞으로 당겼냐? 이런 거. 저는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진짜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야, 네. 네. 그랬구나. 진짜 방금 탔는데 네. 아니에요 이러는데도 그랬구나. 말 안 해주더라고요. 뭐 했으면 미안. 네. 그랬구나. 아니, 괜찮죠, 성규? 네. 리더니까. 아, 사실 저희가 뭐, 퀴즈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죽여버린다고? 아니, 아니, 동생한테. 방송인데. 야. 끌어. 들어 위기가 오면 들어. 자 바로 다음 코너 빨리 가야겠어요. 자 바로 다음 코너 가죠. 예. 자 이번 코너 금년의 아이돌에 선택된 우리 아이돌 그룹의 지금 대세돌입니다. 네. 인피니트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피니트 이상인형 살림장만 퀴즈.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주간 아이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입니다. 우와. 아 근데 사실 이사를 했잖아요. 방을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지금? 지금 성경 형이랑 저랑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생 많네. 아니 제가 혼남 썼어요. 야 네가 잔다르크다야. 네가 방송에서 봤을 때 제일 착해 보이더라. 아 좋겠다 너. 네 위주로 방송해서. 야 오늘 너의 날이다. 형이죠. 우영 군이랑 성규 군 두 분도. 황열 동무 애 이렇게 쓰고 세 명이서 성종이랑 저랑 이거
그 멤버를 이렇게 그렇게 방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가위바위보 꼴등한 사람이 우현이 형이에요. 아, 아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야 너가 삼재인가 보다. 네, 제가 삼재. 제가 멤버들을 다 이렇게 피해 시켜놨죠. 네, 네가 이순신 장군이죠. 네. 빨리 독립해라. 자 우리 인피니티를 위해서 살인장만 키를 준비했는데요. 네. 아, 저희가 준비한 게임을 네. 아, 미션을 통과하시면 저기 있는 살인장만들을 여러분 해가실 수 있습니다. 야, 냄비, 어? 저기 뭐야? 아, 생활용품들. 여러 가지들이 지금 준비가 됐거든요. 네. 바로 첫 번째 네. 게임은 바로 촛불 100개를 코로 멤버들이 닦으면 네? 제가 여기 있는 선물 드립니다. 아, 이게 뭐, 앞으로? 큰일 날 것 같아. 가만히 냅두면 꺼지겠다. 기억 걸려가지고. 자, 준비. 1분 안에 끄셔야 됩니다. 어? 1분, 1분. 1분. 네, 번, 한 분씩 릴레이로 60초 안에. 몇 초씩 하는 거야, 한 명이? 자. 오! 빨리 어, 리더, 리더! 아! 진짜, 이거 뭐야? 도전! 무시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한 번 더. 동호회! 한 분씩, 한 분씩! 한 분씩! 한 번 더. 와! 몇 초예요? 58초! 에드렌드 성공! 야, 축하합니다. 자, 두 번째 상품, 뭐요? 주세요! 야! 직접으로 하는 대관령 하루! 아, 두 번째 미션은 간단합니다. 팀워크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아, 팀워크 하면 인피니트니까. 네. 종이 다섯 장을 네. 1분 안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기. 전달합니다. 다섯 장 끝에서. 네, 다섯 장 끝에, 끝에서 끝으로. 준비. 네. 아, 두 번째가 하면 세 번째. 시작! 아, 아 팀워크 좋아요. 팀워크 좋아요. 벌써. 빨리. 역시 인피니트예요. 성규. 성규 앉아. 인피니트 침묻은 종이. 두 자. 이거 팬들한테 선물로. 어, 다시. 한우아, 빨리 한우아. 빨리 바닥에 한우 받아야지. 한우. 대관령 한우. 좋아. 한우 먹자. 마지막이다. 마지막 몇 초예요? 몇 초? 빨리. 마지막. 30초. 인피니트 성공. 38초만 해. 자, 대관령 하나! 오늘 촬영은 이겁니다! 와, 자, 아유, 무겁다! 와, 야, 자전거다! 와! 운동 헬스기고. 와, 집에 진짜 필요했는데. 운동기고.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들이 바쁘시니까 네. 집에서도 간단히 운동할 수 있게끔. 운동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 자, 이번 미션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피니트라면 네. 저는 가볍게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 피라미드 쌓기! 근데 저희가 이게 4명, 3명, 2명, 1명이. 성렬아, 기다려봐. 설명 들어. 간단 아닙니다. 넷플 하나. 아, 그냥요? 넷플 하나. 단! 시간은 30초 됩니다. 에? 30초요? 잠깐만. 아, 쉽네. 와. 준비! 30초입니다. 시작! 하나, 둘, 자, 3초까지 버텨야 돼, 3초까지. 아, 허리. 7, 8, 노래 불러, 파라다이스. 12,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있어. 자, 성규야! 자, 선물 가져가! 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뭐 윗몸 일으키기 하고 하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인피니터 네. 축하드립니다. 세 가지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예.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했어요.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본인 임시로 방송하셨는데. 아, 오늘 뭐 흐르네요. 네. 네, 본인이 다 했어요. 어, 올해 아이돌을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한테 감사 하시는 게 참 맞는 것 같고. 감사하시는 게 맞아요. 저희한테 참 감사했네요. 저희가 감사하십시오. 이 게스트가 처음 나왔으니까 또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되고 감사하십니다. 뭔가 내 덕이다. 내 덕이다. 한 5R은 저희 덕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또 아, 나머지 리더분들 얘기를 들어봐야죠. 네, 우리 또 제2, 제3의 리더들. 네, 말씀 잘하는 리더분들. 그렇죠. 네. 처음 시작한 금주의 아이돌 이제 게스트로 하는데 끝에 이제 게스트도 저희 인피니트를 불러주기 바랍니다. 파이팅! 아, 마지막 방송 때 함께하겠다. 마지막까지. 저게 리더지. 저런 멘트가 리더야. 시작과 끝을 함께. 언제나. 가족이다. 아, 그렇죠. 옆에 있죠. 정말 형 약간 감동받았어. 아, 파이팅. 너 진짜 짱인 것 같아. 진짜 감동받았어. 네, 어쨌든 우리 예. 2011년도를 예. 화려하게 수놓은 만큼 예. 2010년도, 2013년도 앞으로도 쭉 대한민국을 빛내고 예. 세계를 빛내는 우리 인피니티 그룹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시즌 올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릴까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메리!